무슨 문양입니까? 좀 기묘하기도 해라. 꼭 하늘에서 내려온 검처럼 문양이 신묘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검? 니까지 게 검 볼 줄이나 아느냐? 제가 뭘 알겠습니까? 다만 천하 제일의 물건은 저 같은 막눈에게도 보이지요. 설! 예. 그나저나 니녀는 몇 살이냐? 올해 19입니다. 어쩌다가 이 장패 마을로 들어오게 된 것이냐? 어르신이 그 말로만 듣던 장패 어른이라고요? 나를 아느냐? 어찌 그 명성을 모르겠습니까? 제가 저잣거리 주막에서 날품을 팔던 적에 사내들이 모여서 떠들길 사내 중엔 장패요, 검 중엔 용양검이라 했습니다. 사내 중엔 장패요, 검 중엔 용연검이다.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면전에서 뵙다니 영광 또 영광입니다. 그놈들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만. 나 장패의 검, 도천검이야말로 천하 제일의 검이다. 에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이혼이!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냐? 아닙니다. 다만 용양검은 돌도 무배듯이 싹둑 잘라낸다는데. 뭐? 뭐? 검으로 바위를 베? 예. 용영검이 베는 거를 이 도청검이 못 뵐 것 같으냐? 그거야 제가 직접 보지 못했으니 모르지요. 아, 만약 제가 눈으로 보게 된다면 어디 가서든 사내 중엔 장패요, 검 중엔 도청검이라 떠들고 다닐 것입니다. 사내 중엔 장패요, 검 중에는 도천검이라. 소문을 내겠다. 예. 영웅과 명검이 하나 된 것이 알려지면 감히 어떤 자들이 어르신께 대적하겠습니까? 영웅과 이 명검이 하나라. 좋아. 네. 뭐든지 이 무배듯이 싹둑 잘라줄 테니. 이 정도 나무통이면 적당할 것 같기도 하고. 좋지, 좋아. 나 장패가 도청검을 어찌 다루는지 똑똑히 보거라. 예, 어르신. 연습해 본 거다. 연습. 예, 연습하셔야죠. 야!